재단법인 청미단 우남장학회는 종립학교인 부산 해동고등학교 법당에서 장학생과 우수동아리 모범연구활동 지도교사 등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. 장학생 10명에 각 50만원, 우수동아리 3곳에 각 100만원, 우수 지도교사 2명에게 각 100만원 등 모두 1천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.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우남장학회 이사 효산 스님은 스스로의 꿈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